다음은 설교가 있습니다. 소탄자야 소를 찾아 길들여라 라는 파타운 권하정 교무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화단회가 있는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날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앞에 이 원제목은 조종사님 당대 때 이 우리 원강책이 나올 때의 첫 책들이 회보가 이래서 나왔는데 그 회보 30호에 우습다 소탄자야 소를 찾아 길들여라 이렇게 나와 이 원제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본문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 우습다 이 세상 소탄자들이여 길들이는 자 그 몇몇이련고 이렇게 예, 마지막 그 회보에는 나와가 있는데 대종경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본문을 조금 더 정리해서 이렇게 왔는 올려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김남천 선지님과 대종사님을 그 당시에는 대종사님이라 부르지 않고 종사주 가라사대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불러졌고 그때 이제 김남천 선지님을 이제 있으면서 이 본문을 대종사님이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길에 다니면서 봤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 중생의 무슨 재고의 어떤 그 마음속에 우리가 길들여 사는 것을 방종한 소에 비유해서 이렇게 해주신 본문이에요. 이런 본문이 과거에 이제 불교에서도 많이 이제 있는데 우리 사찰 같은 데 가면 대웅전이나 이렇게 절 들어가기 문간에 보면은 소와 이렇게 동자가 이렇게 흰소, 검은소가 그림그리던 것이 있죠. 그런 것처럼 마음 닦는 이 과정을 이 소로 비유해서 모구십도성 해서 불교 경전에는 저희 이제 전서 불교 경전에도 모구십도성 해가 이 처음에 소가, 예, 소가 이 고삐를 이 이제 끼우기 전에 막 송아지가 태어나면은 어떻습니까? 송아지가 태어나면은 막 이렇게 이리저리 쫓아다니잖아요. 저희들 세대는 제가 송아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잘 없어요. 멀리서 이제 있구나 이런 정도는 봤는데 그 생각해 보면 어린 송아지는 막 천방지축으로 쫓아다니잖아요. 그럴 때 주인이 뭘 합니까?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예, 여기에 고리 같은 걸 끼우는 것 같아요. 뿔고삐 같은 걸 끼워서 그 쫓아다니는 송아지를 함부로 이렇게 함부로 어디 못 가게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송아지의 고삐를 코에 이제 끼우고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성장할 때 어떤 걸 공부하면 이렇게 채찍을 하든지 고삐 줄을 끼워서 이렇게 밭갈 때 이라 자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른쪽 왼쪽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소가 처음에는 방자하게 막 이렇게 송아지 때는 쫓아다니는데 주인이 코를 뚫어서 콧불을 끼워가지고 그 고삐를 가지고 단련을 시켜가지고 그 소가 성장해서 그 밭에 밭도 일구고 그렇게 해서 또 농작물을 실어가지고 또 옮기고 이런 것들을 그 소를 단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마 모구십도송이 그렇게 이제 마음 공부를 비유해서 해주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수예품 54장에서 어느 날 내가 길을 가다 보니까 아이 소 위에 사람이 타고 가는데 그 소를 탄 사람이 이 길을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소가 논둥으로도 가고 밭둑으로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시덤불에도 가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소를 이 그 탄 사람이 너가 잘 이렇게 예, 인도해서 이렇게 갈 길을 가야지 어찌 소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도록 놓아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낭 그 소탄자가 내가 이렇게 내 하고 사는 대로 이 소가 따라주면 얼마나 좋으련만은 이 소가 말을 안 들어. 예, 왜? 송아지 때 요 코 끼어서 잘 훈련을 안 했으니까 방자한 소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소가 이미 성장은 했고 힘은 키워졌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권리가 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탄자가 마음은 저 길로 바로 가고 싶고 하는데 이 뜻대로 안 되니까 소에 탄 사람이 소에 이끌려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식해서 이 소를 가리키는 법도 모르고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은 늙어가고 저 소는 힘이 세워져서 더욱더 거칠어지고 그렇게 돼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법문이에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김남선이에요. 여러분들이 김남선이라 생각, 선지님이라 생각하시고 너의 소는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너의 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어떻게 생겼습니까? 너의 소는 어떻게 생겼느냐? 네. 키는 160이요. 머리는 희었다, 검었다 하고 피부는 누렇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내 소, 이 육신의 소를 표현하는 김남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소가 말을 잘 듣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소가 이 내 본 이성의 마음에 잘 따라오느냐 한번 물어보고 그랬더니 김남천 선지님이 대체로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혹 정당한 일에 게으름을 부리면 뭘 한다? 호령을 해가 너가 게을러가 되느냐 하면서 호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일에 잘못된 그런 일에 마음이 동하는 것을 보면 그때도 호령하여 너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호령하여 바른 길로 가도록 합니다. 김남천 선지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성사님께서 마지막에 그래 천백만사 그러니까 모든 만사 일에 자유자재하는 힘을 더욱 키워라 이러면서 마지막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정말 잘 말을 잘 듣는지 여러분 잘 듣습니까? 네? 대체로 된다고 하시고 잘 안 되는 것도 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여러분들 우리 교당에는 보통급도 있고 터신급도 있고 본마 상전급이 있고 법강 한마이 지금 예비법강 한마이 법강 한마이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금 되돌아보면 보통급이 돼서 특신급이 가기 전까지는 이 1월이 되면 교당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힘써서 가야 돼요. 힘써서. 근데 그 힘도 아까 아직 소가 송아지가 이 콧불을 이거 딱 달아놓으니까 이 방자하게 자기가 쫓아놀던 곳으로 막 가고 싶은데 이 꼬리에 딱 걸어놓으니까 이 교당에 딱 이제 입교를 해놓으니까 네. 아 교무님은 계문도 지켜라. 법회도 나와라. 기도도 오라. 이 뭐 책자도 체킹해라. 도대체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원불교에 들어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지 마음대로 쫓아다니는 것을 묶어놓으니까 그 습관이 막 쫓아다니는 습관이 여러분들 보통급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이 이 보통급에서 하루 나왔다가 또 뚝 뛰었다가 다음에 한번 나왔다가
하던 것이 특신급이 되고 법마가 되면 거의 이제 법마가 뛰어넘으면은 이제 힘 안 쓰고 나와요. 당연하게 나오면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힘을 써서 교당에 가야 되고 힘을 써서 계문을 지키던 사람들이 힘이 이제 안 써도 이미 훈련이 딱 돼가지고 콧불에 이제 힘을 이 묶어놓은 것이 묶어놓은 것이 아니야. 자유자재에서 가지고 당연하게 여기에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법에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법에 익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소가 정말 내 법위에 잘 맞춰서 가고 있는지. 법위는 항마, 법마를 뛰어넘고 있는데 아직도 이 교법의 어떤 법에 힘을 써야 된다면 그 부분을 한 번 정도 그 부분에는 돌아보고 아 내가 이쪽에 습을 많이 단련시키지 않았구나 하고 훈련을 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배종사님의 법이 단계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 모구 십도성처럼 처음 원불교에 돌아서 보통급 특신급을 거쳐가면서 스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하사님 이 연세가 지금 100세를 달아보고 있는데 그냥 이 일이 법당 가느니 내 몸이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한 이 자리를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저절로 와가지고 그냥 앉아 계십니다. 네. 이런 것이 법에 단련이 돼서 우리가 나중에는 그 모부 십도송에 보면 힘 쓰지 않고 내가 힘 쓰는 나도 없고 법회에 가야 된다는 그 대상도 이미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 이런 상만 딱 떠가 있는 그런 결과가 이제 모부 십도송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저희들 또한 여러분들 이제 출가를 해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처음에 기숙사에 딱 모였을 때 정말 저희들도 그때 코를 딱 끼우는 거잖아요. 이 기숙사에 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서울 사람, 제주도 사람 여러 사람이 나이도 20살, 21살, 30살, 30 가까이 섞어가지고 방에 딱 넣어놓으면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끼리 한번 며칠만 살아보세요. 나는 도저히 니하고 못 살겠다 하고 나가게 돼요. 그런 세월을 저희들이 기숙사를 들어가면 천방지축으로 놀고 이쁜 옷 입고 파마하고 화장하고 막 하던 것들을 딱 놓고 기숙사에 들어가면 그 일을 하려고 하니 머릿속에는 세상에서 즐겨하던 사람들하고 즐겨하고 예쁜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같이 그래 하던 일들이 머릿속에 꽉 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옷은 그냥 흰색만 입고 검정색만 입으라 하지 그 이쁜 옷 좀 입었는데 뭐 문제도 없는데 그러나 훈련하는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뭐 머리 조금 밑에까지 내려오면 이런 것까지 단련을 시켜서 저희들을 그 틀 속에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아지가 이 콧불을 끼운 것처럼 기숙사에 넣어놓으면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 시절들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보내고 또 부교무 시절에 와도 아침에 일어나려면 얼마나 일어나기 싫은지 예? 기숙사 4년을 해도 아침에 그 5시에 선을 하려면 앉아서 졸고 뒤로 넘어지는 소리에 다르던 원래가 깨고 이런 시절들이 저희들이 기숙사 시절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당연하게 일어나지고 당연하게 이 일을 하고 당연한 일들로 이제는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법의 훈련을 이렇게 시켜주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 코를 이렇게 끼기 전과 코 낀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때가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뭐하는 단계? 부처로 올라가는 단계, 진급의 단계, 새 속에 탐진치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단계.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입교를 하시면서 열 가지 계문을 주시는 이유도 네 가지 이 네 발 달린 사육도 함부로 먹지 마라. 네, 계문에 세 속에서 쉽게 만나면 한잔 하던 그 술도 때로는 조절해서 먹어라. 그렇게 달콤한 모르지만 달콤하다 하니까 담배도 적당히 끊어라. 해롭다. 그렇게 해서 이 식계문에 육신에 길들여진 이 방종한 육신의 이 송아지가 그렇게 길들여진 것을 식계문을 통해서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이렇게 하면서 계문을 주셔서 우리를 이 속세의 잡터를 털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하루 닦아가고 잡철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기숙사에 하루만 밥 먹고 살면은 너희들이 세속 사람들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다 할 만큼 그만큼 이 법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뭘 한다? 욕망을 조절한다. 자제한다. 여러분들 30계문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욕망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다 보시면 돼. 이 계문은 철저하게 나의 탐진치에 욕망을 조절하지 않고 제어시키는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 나는 적당히 살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만큼밖에 공부가 되지 않다. 한선지님은 원불교에 입교해서 대종사님 당대 때 이 계문을 지키다가 술을 먹지 마라 하니까 옛날 어른들은 술 한잔 먹고 일하고 술 한잔 먹고 일하고 이렇게 하다가 계문에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해놓으니까 술집 앞을 주막을 지나갈 때마다 고함을 치는 거죠. 네, 고함을 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 이놈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호령을 치는 거죠. 이놈아! 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결국은 그 사마악취를 다 뛰어넘는 그런 단계가 된다. 불보살이 되어서 그 나머지 단계에 가면 어떻게 된다? 부처님이 이렇게 하시죠. 서가모니 부처님 금강경 1장에서 때가 되니 의발을 챙겨 입으시고 바루를 들으시고 차례차례로 동향을 하시고 와서는 공양을 드시고 그리고 씻으시고 발을 씻으시고 다시 의발을 내리시고 그 법문하는 이런 과정이 공부가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눈 뜨면 좌선하고 신고하고 그래서 수행정진을 오전에 하고 아침에 밥을 잘 먹고 낮에는 건강하게 불공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돌아와서는 저녁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제업을 짓지 않았는지 사안에 감사하고 살았는지 보원을 하고 살았는지 그렇게 돌아보면서 자신이 잘못된 것을 계문은 어떤 것을 어겼는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이 이제 일상화되어 버려요. 일상화. 그런데 아직도 아침에 신고가 힘들다, 기도가 힘들다, 교정 공부도 힘들다 하면 내가 이 법이 등급에서 아 나는 아직 이 부분이 미숙하구나 하면서 오늘 이 법문에서 나의 소를 정말 내 소가 대개가 말을 잘 듣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의 소를 돌아보면서 내 하고자 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요즘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교도님들의 유무년 공부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나는 저녁 11시에 TV를 끄고 휴대폰도 끄고 놓고 자야지. 네, 그렇게 자야지 하고 마음을 딱 이렇게 먹은 사람이 이 소가 말을 딱 들으면 그분은 이미 뭐한다? 항마가 되거든요. 항마. 네. 근데 내가
머릿속에는 휴대폰 놓아야지 하는데 여기 계속 손에 있어. 네. 자야지 하는데 아직도 불이 안 꺼져. 그렇게 되면은 마음은 그래야 되는데 몸이 속아 아직도 그 습에 익숙해서가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법과 마가 싸우는 게 법과 상대가 야 놓아야지 자야지 놓아야지 하면서 탁 하는 사람은 그때 힘이 이제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나의 속아 말 안 듣는 것이 뭔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꼭 이 시간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운동을 하기로 해. 비가 좀 오네. 아 오늘은 비가 오니까 운동 쉬어도 돼.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 자기 이 소를 적당하게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단련을 자기 습관대로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공부가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고귀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내가 이 법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이제 아침에 이 아침에 적어도 10시에 법회를 보면 이제 능이 나는 사람은 능이 나는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가야겠다 능이 나서 하사님 어디서 오시는 줄 아시죠? 오늘 하사님이 자꾸 저 국보에서 오시잖아요. 지갑 없어요. 네. 항상 법회에서는 미리 와서 앉으시고 법이라는 것이 부처님과 성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열의까지 올라가면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뭐 한다? 정할 때는 분묘리 철도에 맞고 동할 때는 착이 없어. 그래서 모든 일이 없을 때는 분별 없이 일심이 되고 일 있을 때는 정의가 바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웃집 할아버지나 별 차이가 없어. 근데 그분들은 이미 마음이 분별망상에 끌리지 않고 동하여도 정하여도 착착착착 정의가 실현되고 분별망상은 다 사라지고 절도에 맞게 그일그일의 마음이 어떤 분별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단계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에게 소를 탄 자여 나 지금 소 타고 있잖아요. 소 탄 자여 얼마나 내가 길들이고 있는가 어디에? 법에 적어도 내가 법이 단계에서 이 법이가 정도가 되면 내가 이 정도는 단련이 되고 밥 먹듯이 수월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제 단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책줄을, 이 책짓질을 그렇게 잡아서 고령을 하셔야 돼. 얘가 어느 교당에 어느 교모님이 이런 한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교도님의 자녀가 일요일날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그러니까 그분하고 가까운 도반이 나는 그 결혼식을 가야 돼.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급, 특신급, 본마상정급, 예, 국가 강바에서 어떻게 시사를 하는가. 각자의 입장이 다릅니다. 이런 일들이 교도님들한테 흔히 있는 일이고 당연하게 교모님 도반이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를 내가 가야죠.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지 않고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일요일날 잡았어도 안 되지만 일요일날 잡혔다. 교도라면은 일요일날 법회날 결혼식을 잡는 것조차도 조절합니다. 매체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날이 그래서 그날로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니까? 왔다가 가면 되죠. 그런데 서울서 해. 어쩌까?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갈 때는 이 법에 놓고 우리가 한번 보는 거하고 중생으로 보는 거와 개인으로 보는 거와 공적으로 보는 거와 사적으로 보는 거와 할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에 28일, 29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일 날 제가 이 과거 일정에는 정관을 넘어가서 교사들이 하는 일에 혹시 내가 뭐 도울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넘어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하필 그날 가장 가까운 도반의 어머니가 열반하신 종잿날이야. 그런데 소상에 못 가서 근데 마침 제를 지낸 날이 토요일이라 제가 법회 전 토요일을 움직이가 그래요. 그래서 아 종제에 꼭 가야지. 종제에 가야지. 자 종제에 가야지 정관을 가야지. 이 두 개에 중요한 거는 총부에서 갑자기 임시 교회가 잡혀가지고 제가 단장이라 그 길을 또 가야 돼. 이 세 가지가 일이 벌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참 그 도반을 미안하잖아요. 부모가 열받는데 초상 때도 못 가서 전제 때는 가야 내가 다음에 쳐다보고 살아도 덜 미안해. 이거 하나. 이 거리가 세 가지가 나를 처음에는 총부는 안 가려고 했어요. 예. 이기심이 발동해서 내 이기심이 개인의 인연이 한편에는 소중하고 또 한편은 정관의 일이 있는데 저 멀리 총부까지 간다는 건 당체 아침 7시 출발 저녁에 다시 돌아오면 9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정말 제가 그래도 아 원불교 물을 오래 먹어서 그러는지 제일 대의가 뭔지 대의가 뭔지를 따져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관은 함영교무를 대신 가가지고 일단 거기에 필요한 일이 있든지 가라. 종제는 첫날 전화해서 이 교단의 일이 이렇게 돼서 내가 참으로 미안하다. 내가 평일 나가서 잔잔 자꾸만 이렇게 이제 인사를 끝내고 총부를 결국은 갔습니다. 여러분 총부 가는 부분이 그렇다고 다 가지를 않아요. 네. 저는 웬만한 일에 늘 익숙해진 게 교단이 하는 일에 교구가 하는 일에 그렇게 힘쓰면 너가 살아갈 때 다음에 그 인연들이 인연과를 맺어서 너가 하는 일을 도와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배워 살았기 때문에 이 생에는 인연이 부족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 결과가 언젠가는 그렇게 제가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치사를 결국은 갔다가 와서 그 다음날 제가 감사에 이렇게 들어가고 했는데 여러분 다 일반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교도는 어떤 분은 안 갔었고 어떤 분은 갔습니다. 네, 인연의 소치가 개인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고 법의 소치로 그래 내가 이 법회 날 아무리 너가 나에게 인연이지만 난 그 길을 갈 수 없지. 법회는 대종사님의 이 제자로서는 법회를 내가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요즘 같으면 유튜브도 있고 밴드도 있고 여러 방편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그때 그 교무님의 그 교도의 일화를 제가 들으면서 저도 한번 우리가 이렇다라면 어떨까 여러분들도 한번 정의와 불의를 놓고 개인과 개인 공과 사를 놓고 이런 것들을 분별할 때 법이 익어가서 항마가 되는 정도에 올라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법에 길들여져서 지사가 이미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대종사님께서는 너희 일을 천지가 알고 예, 만법이 알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각자가 단에 들어가면 나의 소에 길들이면서 정말 내 손은 정말 길 잘 들였다는 이야기라든지 정말로 길들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었다라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단장님이 죽비와 아울러서 식순에 맞춰서 오늘 이 주제로 문답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차에 정길기 한편 읽으시고 그 다음에 유문영 거리 한 사람
예, 응답하시고 마지막에 1인 1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 단이 해낼 것인가를 응답해서 오늘 교화단 보고서, 이제 교화단 보고서는 매달 당회 단장님께서 챙기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적이 그거를 내야 아 오늘 문도현 출석 상실일기 체크 이렇게 해서 컴퓨터로 쫙 그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어떤 법에 맞춰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장님 혹시 어떤 눈이 나쁘시거나 불편하신 분이면 중앙님이 하시고 그렇게 단장님이나 중앙님 꼭 이 부분을 이제 단회 때 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 마음 공부 책자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소훈련을 하시고 2월 3월부터는 이 공부 책자를 단회 때 꼭 가져오는 것을 내 육신에 소를 훈련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것부터 소훈련을 시켜서 모두가 자유자재하는 그런 우리 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